굉장히 어려운 전투예요. 이병호 전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볼링 공격을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외곽에서 올랐습니다. 오. 오우 지금! 지금 왔어. 명품에 와 지친 구강 팀에 받았습니다. 구강으로 왼쪽 선택. 오우 순간적으로 멈춰서면서 그렇죠. 공격 성공시켰는데 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앞선 장면이었는데 바로 외곽으로 탑쪽으로 구강모 이도현 들어갔습니다. 레오 공격권 어디로? 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 와 선수들이 거의 뭐 너무 러프한 생각이 아니었나 싶은데요. 오호호호호호. 이렇게 경기가 정리가 됐습니다. 레오 레오가 와 좀 역전상을 이루네요. 네 레오가 오른쪽 간에서 지금 구강모 선수였죠. 네. 구강모의 외곽 슛으로 승리를 가져갑니다. 아, 참 구강모 선수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저희가 다